안녕하세요. 이제 초코파이 한 박스도 4,800원에서 5,400원으로 600원이 오릅니다. 이야, 10% 넘게 오르는 거죠. 이제 깜짝 놀랄 일인 겁니다.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 나중에 뭐 먹고 살지? 어떻게 되는 걸까?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아이고 참, 너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는 거죠. 이렇게 많이 오르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?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극단적으로 소비를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못 살아남으니까요. 이제는 뭐 초코파이 5,400원인데 안에 12개 들었거든요. 기존에는 4,800원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개당 400원 꼴이었어요. 근데 이제 5,400원이 되면 얼마 어떻게 됩니까? 뭐 그냥 거의 500원 꼴이 되는 거죠. 500원 꼴. 야, 이거 참네. 뭐한 500원 꼴 아니라 한 450원 꼴 되는 거죠. 450원 꼴. 뭐10% 넘게 오르는 거잖아요. 이 너무 이제 심한 거죠. 저렇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뭐 사람들이 이제 겁나서 소비를 못 하는 거죠. 소비 못 하면요. 아이고. 뭐 이제 극빈곤충으로 뭘 나갈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아이 뭐 고작 초코파이 하나 가격 오른 거 가지고 되게 징징거리네?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언론의 전 뉴스는 초코파이 5천원 훌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. 다른 것들도 이것도 저것도 다 마찬가지로. 뭐 우스갯소리로 김밥천국이 아니라 김밥지옥이란 말도 있을 정도인 거죠. 뭐 가격이 오르는 거는 너무 깜짝 놀랄 정도인 거죠. 이제는 김밥 하나 사 먹기도 뭐 라면에 김밥 이렇게 먹으면 그냥 돈 많은 생각해야 될 정도인 거죠. 분식집이라고 이제는 맘 놓고 주문 못 한다라는 거죠. 이제는 가격표 안 보고 분식집 가서 대충 이렇게 메뉴 쭉 보고 고르면 돈 모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. 이래저래 뭐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. 뭐 부자들이야 뭐돈 많이 버는 부자들이야 뭐 초코파이 가격이 5천원이든 만원이든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. 뭐 근데 서민들에게는 저 물가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더 우려스럽다라는 거죠. 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사람들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인다. 뭐 과자 같은 것들, 아예 몸에도 안 좋은데, 건강에도 안 좋은데, 과자를 뭐왜 먹어? 뭐 애들한테 조금 사주는 거 말고는 그냥 다 끊는 거죠. 뭐 결국에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뭐 사람들이 정말로 알뜰하고, 뭐 절약정신이 투철해서가 아니라, 그렇게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절박하게 그렇게 바뀌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? 이런 저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 거죠. 뭐 최근에는 진지하게 도시락을 좀 싸서 뭐 출퇴근을 해볼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. 뭐 밥값이라는 게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어디로 밥을 먹으러 가야 되지?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뭐 이래저래 요즘에는 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그래서는 안될 거고요. 뭐 건강은 건강대로 챙기면서 어떻게든 좀 움직일 궁리를 해야죠. 고민을 좀 해야죠. 뭐 이것저것 생각들이 많습니다. 특히나 요즘에는요.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. 뭐좀 점점 더 생활의 수준이 삶의 질이 좀 낮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있고요.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? 앞으로 뭐또 적응하고 감내하면서 지내겠지만 언제쯤 좀 여유로워지고 좀 괜찮아질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. 이제 경제 충격이 이제 시작한 건데 너무 빨리 그런 고민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확실한 거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1년, 2년 지나고 다시 확 나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 길게 갈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. 저는 그냥 대략 한 5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앞으로 5년을 좀잘 견뎌야 될것 같다. 좀 마음 굳게 먹고 뭐 주어진
일해서 좀 성과도 내고 좀 묵묵히 뭐 자신의 자리를 보존해 나가야 될것 같다.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봅니다. 그래야지만이 삶을 또 지켜내지 않겠습니까? 쉽지 않다라는 거, 힘들다라는 거, 어렵다라는 거. 이게 그냥 마냥 부정적인 얘기다. 또 불안해한다. 이런 걸로만 치부하지 마시고, 지금과 같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부정적인 사고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대응할지, 어떻게 대비할지, 지금 현재 내 처지에서 어떻게 삶을 좀 지켜나가기 위한 실천을 할수 있을지를 좀 강구해야 될것 같습니다. 구상을 내놔야 될것 같습니다.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? 내가 좀 현재 처지에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? 쓸데없이 소비하는 것들을 좀 줄일 부분이 뭐가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가면 어떻겠냐라는 거죠. 만약에 커피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집에서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타서 출퇴근할 때 들고 간다, 들고 다닌다. 뭐 바깥에서 생수 같은 거사 먹지 않고 뭐 텀블러에 물을 좀 가득 담아서 뭐 출퇴근한다. 뭐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무지출 챌린지 한다라고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뭐 건강까지 망쳐가면서 먹는 걸 아끼는 건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뭐 마냥 외식으로 해결하는 것들, 뭐 배달 음식으로 채우는 것들도 좀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래저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또 경제적인 그런 좀 재조정, 경제적인 다이어트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뭐 그렇다 하더라고. 뭐 남들한테 구질구질하게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뭐 이런 것들은 또 해서는 안 되죠. 공짜를 바라는 모습들,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삶을 더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. 확실한 건 뭐다? 삶을 좀 지켜내야겠다. 삶을 좀잘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.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뭐 남들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약점 잡아가지고 더 뜯어낼 궁리하는 것도 많죠.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좀더 조심하고 좀더 사려깊게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탐욕으로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죠. 살아가는 삶이 마냥 좋진 않더라. 뭐 마냥 쉽진 않더라라는 걸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초코파이 한 박스에 5,400원으로 오른 저 가격 인상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는다.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